다음 토론자로서 수원시 협동조합협의회 김영복 대표님 토론 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쩐지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굉장히 어색한데요. 저는 수원시 협동조합협의회 상임대표 맡고 있는 김영복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제안드릴 말씀이 아까 이제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업계획에서 실현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과했을 때 실현성이 없겠지요. 그랬을 때 그 반영 어떤 토론에서 가치도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좀 안고 있는데, 사실 제 내용이 이 법을 개정해야 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수원시에다 다담기는 어려운 문제인 건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시드리는 건 우리가 함께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계 우리 사회적 경제 정책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목적과 목표를 좀 명확히 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사회적 경제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고 그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나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경제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조직을 통해서 성장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건 정책으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지원이 우리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걸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혁적이야 하고 적극적이야 하고 혁신적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 기업의 어떤 지원 체계를 보면 어느 기준만 되면 인력을 지원해주고 사업계획을 지원해주는데, 그게 어떤 현실 유지선, 그리고 그 지원이 끝나면 그 기업 그 자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보다는 오히려 사업 구성 요건인 자금, 경영, 아이템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부족한가를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그 성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실상 7대 원칙이라든가 그 기본 계획상 보면 실질적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실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하는. 예를 든다면 저희 우선구매 아까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반 협동조합은 거기서 철저히 배제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을 재인증받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그런 절차를 하는 하고 그 성장해야 하는 내 모든 힘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낭비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그게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는 사회적 조직 협력을 이제 지금 관주도로 많이 이루어졌다. 아까 이제 발표 조 박사님 발표하는 데에도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저희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우리 관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이런 토론을 봐도 우리 현장 조직들이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동안 어떤 논의 구조에 계속 참여시켜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현장 조직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토론을 간다 하면은 그거 형식적인 거 아니냐, 아무리 가서 얘기해봐도 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분명한 괴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한 문제점이 우리가 이해를 하는 쪽에서 또
또 이해를 시키는 쪽에서 무슨 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을 좀 일반인에 확산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 6년 됐는데 그 시기보다는 사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사회적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 경제 또 협동조합 하면 농협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실적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게 시키는 걸 확산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경제를 실질적으로 이 미션을 수행하려면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이론적인 걸로 아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보다는 마인드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훈련이 될 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성인이 돼서 사실 자리 잡기는 좀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확산시키는 것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정책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 관한 문제인데 수원이 130만 명이고 그 정책 규모나 이런 거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이 사회적 경제가 지금 여러 문제점의 대안경제로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시점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예산이나 이 모든 비중은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원시만 시청만 해도 최소한 과는 형성이 돼 있어야 하는데 팀의 각 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 주무관 한 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우리 중간 조직인 사회적 지원센터. 지금 도시재단 속에 속해 있어서 예산이라고 고작 2억이라고 합니다. 2억이 솔직히 지금 사회적 조직 속해 있는 한상 커피값도 안 돼요. 그거 갖고 무슨 정책을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10배 정도는 키우야 우리 이 사이에 주어진 미션인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여기 관련된 정말 애정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함께 노력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책 수립에 그런 부분이 다수나마 이렇게 적용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김 대표님도 정책 제안을 아주 열변을 토해 주셨는데 우리 지 대표님도 그렇고 김 대표님도 그렇고 굉장히 분위기가 좀 딱딱하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좌장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제가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게 만든 것 같아서 우리 그 분위기를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솔직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발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